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소콰드로입니다. 무질서, 혼란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고요.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무질서한 상황이 연출되는 게임입니다. 2인부터 6인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자, 카드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점수판인데요. 처음에 릴렉스 게임에서는 여기 하얀색 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뒤쪽은 익스트림 게임 할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릴렉스 게임은 여기에 자신의 점수말을 놓으시고요. 자, 36장의 카드로 되어 있는데요. 카드의 뒷면이 이렇게 초록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 그다음 붉은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색깔은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알파벳으로 써 있는 것은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낱말 물건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은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찾으시면 돼요. 물건 찾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깔이나 이거는 그다음에 이런 특징이 있는 물건 찾으시면 돼요. 거친 거, 뭐 차가운 것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나 특징, 색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해당되는 물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 단계, 처음에 쉬운 단계는 한 가지 특징만 나와 있고요. 자, 오렌지나 빨간색, 좀 난이도가 중간, 어려움으로 가게 되면요.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비어 있는 건 나중에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는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파란색이고 차가워야 돼요. 파란색 차가운 거. 물건을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뭐 실제로 찾아오기가 힘든 경우에는 뭐 비슷한 거를 지목을 하고 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려움. 일단 알파벳하고 여기 매치되는 게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시기 전에 이거는 장소가 교실이나 아니면 집 안이나 아니면 집 근처까지 포함을 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니면은 어디는 들어가도 되고 어디는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열어도 되고 어떤 건 열면 안 되고 하는 제한사항을 어느 정도 두셔야 됩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플레이 하시고요. 자, 처음에 카드를 한 장씩 나눠 갖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초록색은 한 장, 오렌지는 두 장, 뭐 빨간색은 세 장,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눠 갖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시간 게임이어서요. 같이 시작합니다. 동시에 시작 하고 나면은 해당되는 물건을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는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오면 되고요.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은 어떤 물건인지 확인하고 카드를 자기 테이블 앞에다가 놓고 새 카드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네, 가져가서 또 찾는 거예요. 자, 또 됐으면 또 가져오시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플레이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자기 말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네, 자기 말까지 점수 이동까지 시키고 카드를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대충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지 아시겠지요? 굉장히 정신없이 복잡복잡해질 거예요. 사방팔방 물건 찾으러 다니고 물건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무질서한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자,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찾았더니 생각도 안 나고 없더라 하는 것은 가져와서 자기 앞에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은 나중에 감점이 돼요. 그래서 자기 앞에 쭉 이동을 해서 누군가가 16점을 돌파하면 게임은 멈추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내려놓은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물건인지, 그 다음에 색깔은 이 색깔이 대부분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들어가 있는데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물건에
뭐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감점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릴렉스 게임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챌린지라고 하는 모드를 좀 적용을 하시면 여기서 누군가가 같이 쭉 가져다가 하시면서 누군가가 4에서 5, 8에서 9, 12에서 13 여기를 지나갔다 누군가가 그러면 자 챌린지라고 외칩니다. 그럼 다 같이 모여요. 모여서 초록색 카드 여기 챌린지를 지났을 때는 초록색 하나를 펼쳐서 공통적으로 B로 시작되는 물건을 같이 찾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은 사람이 점수를 얻는 거예요. 자, 챌린지 모드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먼저 찾은 사람이 가져가시고요. 그냥 일반 게임으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노란색 8에서 9 지나갔을 때 챌린지 해서 모여서 노란색, 오렌지색 이렇게 쫙 펼쳐서 다음 거를 하면 되겠죠. 자, 보라색이고 얇은 거 찾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쭉 가다가 12에서 13 넘어갔을 때 챌린지라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찾으면 되겠죠? 자, 근데 찾다가 없다. 그러면 패스하고 다음 거 넘기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없다라고 한다면은 패스 외친 다음에 그 다음 거 해서 가장 빨리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일반 게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릴렉스드 게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익스트림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초록색 카드만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는 초록색 카드로만 점수를 얻으시고요. 여기는 오렌지색, 노란색으로만 점수를 얻으시면 되고요. 끝에서는 빨간색 카드로만 점수를 얻어서 점수를 16점 이상 얻으시면 되는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팀으로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개인전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소파드로라고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이 좀 많이 있는 교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범위를 지정해놓고 플레이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모임에서 파티형 뭐 MT를 갔거나 그랬을 때 같이 플레이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단체 게임 소파드로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